Good to see you, everyone. Welcome back. I am 김정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ESP 응용 표현 강의를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먼저 오늘의 key expressions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후에 또 우리 이번 단계에서 배우고 있는 응용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오늘의 key expressions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We've got five key expressions ready for you and let's check them out. The first expression that we have is, let's run 이라는 표현입니다. Let's run. 네, 말 그대로 뛰자가 되겠죠? 우리 let's 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하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run 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뛰자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급할 때, 바쁠 때, 자, 뛰자, 뛰어요! 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Let's run. One more time. Let's run. 좀 급한 마음이니까 이것도 좀 마음을 좀 빨리빨리. 네. Let's run. Let's run. 이렇게 하면은 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Okay, the second expression. Don't worry. 걱정 마세요. 라는 표현이죠. 예전에 유명했던 노래 중에 Don't worry, be happy. 이런 노래 있었는데요. 바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또 이렇게 don't 이라고 합니다. don't 라고 하지 마시고요. don't. 여기까지만. 자, 그 뒤에 걱정하다. worry. 자, 붙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One more time. don't worry. Don't worry. 네. Next expression.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라고 해요? 아, 맛있다. 자, 영어로는 It's delicious. It's delicious. 라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It's delicious. One more time. It's delicious. 맛있어. It's delicious. Okay, moving on. 이번에는 서둘러, 서둘러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급할 때, 야, 빨리빨리 해. 뭐,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는 hurry up. 아, 오늘은 이 위자 들어가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worry, hurry. 좀 비슷한데요. 자, 빨리, 서둘러, 서둘러요. hurry up. Altogether. Hurry up. One more time. Hurry up.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last key expression for today. 자, 괜찮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괜찮았어. 영어로 뭐 괜찮다 라고 할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Okay. 자, 그래서 괜찮았다 라고 하는 옛날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t was okay. It was okay. It was okay. 괜찮았어요. It was okay.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Right. We've got to actually look at 오늘의 응용 표현. 그렇죠? 오늘의 응용 표현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key expressions를 바탕으로 어떤 응용 표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kay. 자, 우리 급할 때는요, 여러분, 걷지 않고 뛰다. 야, 뛰자! 늦었어!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뛰자! 뛰어요! Let's run. 그러면, 아니야, 난 뛰기 싫어. 우리 시간 많이 남았어. 천천히 그냥 걸어가자! 걸어가자라는 표현은 walk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뛰지 말고 그냥 걷자! 걸어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Let's walk. Let's walk. Let's walk. 우리 좀 걷자. 네, 이런 표현이죠. Let's walk. Let's walk. 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s 바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있었죠. Don't worry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말로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No worries. No worries. 자, 그래서 걱정 금지. 걱정 없음, 뭐 이런 표현으로 no worries 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Don't worry.
네, 같은 말로 no worries. One more time. No worries. 지금 뭐 영어 내가 조금 못한다고 발음이 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No worries. 네,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면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쓰는 표현이었죠. It's delicious. It's delicious. 자, 그런데 이 delicious라는 말 말고 맛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요? 바로 tasty라는 말을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taste라고 하는 것이 맛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tasty라고 하는 말이 붙이게 되면 바로 맛있는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t's tasty. 맛있다. 맛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한 번만 더. It's tasty. 네, 한 번 하면 정 없으니까 또 한 번만 더. It's tasty. Okay, one last time. It's tasty. 네, 이렇게 맛있어 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둘러 바쁘니까 빨리빨리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Hurry up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 비슷한 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pick up the pace. Pick up the pace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pick up이라고 하면 뭐 주워, 주워, 땅에 떨어진 것을 줍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는 뭐가 떨어졌어요? pace가 떨어졌어요. 우리 여러분 pace라는 말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뭐 페이스가 처진다, 페이스를 맞추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속도, 그렇죠? 그런 거를 조절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뭐 페이스를 잘 조절해라 이런 표현 들었을 텐데요. 그렇게 떨어진 페이스를 주어라. 이것이 서두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hurry up이라고 하는 것에 비슷한 표현으로 pick up the pace. 얼굴을 나타내는 face가 아니에요. 여러분, pick up the pace. 자, 앞에 부분만 한번 pick up. Pick up. 무엇을? The pace. The pace. 같이 하면 pick up the pace. That's right. One more time. Pick up the pace. Pick up the pace. 네, hurry up이라고 하는 것에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서둘러라는 그런 뜻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응용 표현이네요. 우리 it was okay, 괜찮았어요, 괜찮았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로 한번 바꿔 본다면 okay 대신에 그렇습니다. 좋은, 괜찮은 어떤 뜻의 말이 있을까요? 바로 fine이란 말이 있네요. 자, 그러면 it was okay 대신에 okay를 fine으로 바꾸면 It was fine. It was fine. It was fine. 너 오늘 아침에 늦었는데 혹시 지각은 안 했니? It was fine. 괜찮았어요. 혹시 오늘 오다가 소나기가 내렸는데 이 몸이 젖진 않았니? It was fine. 괜찮았어요. 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t was fine. It was okay. 와 같은 뜻의 표현이 되겠네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섯 가지 응용 표현 함께 배워봤습니다. I guess it's time to review those expressions together. 자, 그러면 함께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우리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조금 더 다져놓도록 하죠. 자, 오늘의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 응용 표현들 있었는데요. 어떤 응용 표현들이 있는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걷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뛰지 말고 걷자. Let's run 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Let's walk. 그렇습니다. 자, 걷자. Let's walk. 걸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The second one.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와 같은 뜻의 표현이었죠. 바로 no worries. No worries. Worries. 네, 걱정하지 마세요. No worries.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It's delicious. Oh, it's delicious. 그런데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It's tasty. It's tasty. 어우, 맛있다. 네, 이 표현도 한번 여러분 꼭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늦었어, 서둘러, 빨리빨리 이런 표현,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표현이 hurry up 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pick up the pace. 네, pick up the pace. 떨어진 속도를 빨리 주어라. pick up the pace 라는 표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ast one.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영어 공부 괜찮으셨나요? 네, 이럴 때 괜찮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it was okay 있었는데요. 오늘의 표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오늘 공부하실만 했죠? 네, 괜찮았습니다. 같은 뜻으로 it was fine. It was fine 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섯 가지 표현들 이렇게 저랑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신데요. 다섯 가지, 많으면 맞고 적으면 적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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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는 이 응용 표현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금방금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표현으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until then, take care. Bye-bye.